안녕, 난 이쪽, 저쪽, 어느 쪽에서 봐도 다 예쁜 꼬잡이 필요 없는 못된녀 고에서 전학 온 조바라고 해. 아~ 조보아 이상형이 지상렬이라고. 그리고 이거를 대안수를 들어가 보면 조보아 어렵게 섭외가 들어갔는데 조보아가 그러면 적금으로 그러면 지상렬을 섭외다. 맞아. 달라. 기왕이면 상렬 오빠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 그게 그 말이지. 아니 조보아는 나한테 인생의 텃밭이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흘리면 챙겨주고 흘리면 챙겨주고. 나한테 이웃을 내비. 아니 그럼 둘이 방송이 끊길만 하면 정글도 데려가고 방송이 끊길만 하면 아는 형님 데리고. 아니야. 저랑 닮은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지상렬의 큰딸이 대상에 녹화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유전 배우 조보아와 함께하는 특집 조보아의 매력은 불가능. 제가 애정하는 딸 배우 조보아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보아입니다. 네, 예, 예.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예, 예. 7995번님이 예, 조보아로 삼행시를 예 준비를 했습니다. 보아양 조. 조리 봐도 요리 봐도 예쁜. 보. 보고 또 봐도 예쁜. 아. 아름다운 그녀의 이름은 조보아. 보아님 뜻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에헤이, 웰컴. 아이 웰컴이에요. 아이, 야 진짜 우리 저 보아 양이 엄청 저 의리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라디오에 나온 지가 한 얼마만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SBS 작품 홍보차 네네네네. 유승호 씨랑 나온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수년 됐죠. 아 그래요. 요즘에 저 드라마는 아예 그냥 다 뭐 마무리는 진 거예요? 네, 촬영은 이미 다 끝났고요. 네네네. 이제 방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이제 첫 방이었죠. 맞습니다. 어떻게 뭐 저 생각한 만큼 뭐 성적표가 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성적이 아쉬워서 하지만 이제 초반이니까 오늘 내일 10시 반에 또 네네네네. 방송을 하거든요. 네. 보아 형, 그 제목이 뭐죠? 예. 이연애는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 거기서 이제 뭐 좀 이따가도 그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 공무원으로 나오시는 거죠. 맞아요. 9급 공무원이에요. 네네. 거기서 뭐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캔디형의 아이고요. 네네. 발랄하고 긍정적이고 매사에 노력형이고 네네. 네,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사랑스러운 이홍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시작한 지가 이제 한 주밖에 안 됐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뭐 입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재밌게 많이 보고 있다고 정말요?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늘 내일 뭐 10시 반 성적표 뭐 재밌어요. 많이 잘 나올 거예요. 많이 봐주세요. 아니 근데 보아양이 내가 뭐 이뻐하는 동생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재밌으면 재밌다 하고 뭐 약간 갸우뚱이면 갸우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맞습니다. 예, 우리는 뭐 바람 안 잡으니까. 예, 연애는 불가항력. 예, 김원기님이 보아양 예 문자 줬습니다. 예. 읽으면 되는. 그럼요, 그럼요. 뜨영이랑 조보아 배우님과 어떻게 만난 사이길래 큰 딸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뜨영 드라마에 출연했을 때 같이 연기했나요? 이게 합의 없이 그냥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예, 큰딸이 조보아, 둘째딸이 박보람, 셋째딸이 달소빈. 기사로 봤어요. 아하, 그래요. 예. 셋이 한번 다 같이 트라이앵글로 좋습니다. 봐야 되는데. 좋아요. 예. 그 지상렬과 그 조보아, 저희 둘이 연예계 반전 인맥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특별히 저랑 의리를 지킨다고 해서 제쳐두고 이제 출연을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조보아와 지상렬의 연결고리. 저희가 이제 예능에서 처음 이제 만나게 됐는데 SBS 이제 정글의 법칙. 예, 김진호 감독이. 예. 네. 그때가 슈마트라 편이었죠. 언제 적이에요? 와, 그러니까 그때 보아 양도 완전 베이비였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이가 어렸었는데도 이거는 뭐 나이뿐이지 되게 자상하더라고.
어. 따숩더라고 되게. 아유, 네. 오빠가 자상하셨죠. 아이고 그때 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보아 형 뭐예요? 제가 그때도 뵙지 못했었는데 네네. 인터뷰할 때 상열 오빠 하신다고 해서 막 했거든요. 너무 좋다고. 어허. 그랬던 기억이 있고 우리 그때 네네. 애벌레 먹었을 때. 어허. 잊을 수가 없죠. 아, 애벌레. 아, 애벌레 나무에서. 사고벌레? 맞아, 맞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진짜 한 손가락만 했죠? 그렇죠, 그렇죠. 먹었죠. 이게 네. 그 당시에 뭔 맛이었어요? 그게? 벌레 맛이었겠죠? 아, 벌레 맛. 아니, 그래도 그 벌레 맛이 그래도 근데 우리가 오빠 제가 네네. 지금 기억하기로 오빠가 한 번 더 먹이지 않았어요? 아, 한 개 먹고 이제 피디님이 오케이를 했는데 오빠가 한 번 더 먹자 보아야 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나도 좀 문득 생각나는 게 보아 양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아 앵콜 벅스라이프 얘기했네. 아 네. 죄송스럽네. 아 예. 아닙니다. 야 그리고 우리 그 보아 양한테 너무 그 고마운 게 무인도에서 이제 함께 생존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지상렬을 뽑았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진짜로. 네, 오빠랑 네. 있으면 뭐 한 시간이 1분처럼 호다닥 가잖아요. 너무 네네. 너무 유쾌하고 재밌고 또 오빠 의리도 있으시고. 네네. 너무 너무 좋은 오빠죠. 아하. 아니 그리고 그 뭐 아까 뭐 같은 얘기인데 이제 아는 형님 요때도 이제 섭외 요청 들어왔을 때 같이 이제 저 오빠랑 출연했으면 맞아요. 좋겠다고. 아는 형님이랑 프로그램 그때 처음 이제 나가는 거였는데 제작진분께서 혹시 같이 네네. 가고 싶은 분 있으시냐 물어봐 주셔서 바로 오빠를 외쳤죠. 좀 긴장도 되고 떨리고 했었는데 같이 하면은 훨씬 릴렉스가 될 것 같아서 오빠한테 도움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오케이 하셨죠. 아니 저는 뭐 보아양이 하면은 뭐 어디든지 뭐 갈 준비가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보아양도 또 저한테 또 이렇게 예 마음의 온도를 또 대표주고 지금 뭐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 요즘 만약에 예능을 나간다면 뭐 같이 아 뭐 상렬이랑 뭐 나가고 싶은 뭐 예능이 있을까요? 우리 연예인 불가항력 예 홍보하러 가야죠. 갈까요? 네네. 같이. 난 언제든지요. 노은 씨 말고. 로은이도 제가 이뻐합니다. 더 잘 생겨졌어요. 잘 생겼죠, 로은 씨. 야, 제가 베이비 때 봤는데 그 친구한테 딱 그랬어요. 야, 내가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진짜 잘 생겼고 넌 나중에 사이즈 큰 사람 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로은 씨한테. 네. 직접 그 로은이랑 그 연기해 보니까. 평소의 성격은 요렇고 연기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로운 씨가 굉장히 네. 애교도 많고 애교도 많지만 또 나이에 비해서 되게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 네. 어른스러워. 네, 그래서 대화하고 할 때 오히려 제가 더 의지도 많이 하고 연기의 열정도 굉장히 커서 네네. 네, 대본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저 대본 그 대사 양이 엄청 많을 텐데 그거는 야 그거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죠. 아니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해볼 때 보면 네. 쪽대본 비슷하게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 초능력이 생겨서 외우는 거예요? 그 몇 장짜리를 10장짜리 이런 거를 그냥 단박에 가더라고. 초반에는 저는 네네. 초반에 외우는 것보다 네. 중반부에 이 캐릭터가 좀 많이 되면 더 술술 외워지더라고요. 캐릭터의 성격을 제가 파악하게 되고 말투나 그런 행동을 점점 제 몸에 익게 되니까 좀 더 대본 보고 외울 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거기에서 이제 마일리지가 이제 쌓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가는구나 주행이 되는구나 네. 예 예전에는 저희가 좀 음복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보아양은 어떻게 요즘에 뭐 주량이 뭐 어떻게 돼요 그래도 쫑파티 같은 거 하고 이러면은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 먹고 간에다가 신뢰 좀 구하고 이제 먹는 거잖아요 네. 예. 네,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이번 작품 할 때도 다들 즐겨 드셔서 촬영 끝나면 한잔 하기도 하고 네. 예, 대본 얘기할 때도 한잔 술 곁들이면서도 얘기하고 네네. 했었어요. 그럼 야, 뭐 요거 먹을 땐 요 안주에다 먹으면은 그 너무 좋더라. 예. 뭐 이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조보아의 시그니처. 와인을 먹을 때는 네네. 감바스를 자주 해 먹는 것 같고요. 아, 바스 좋죠. 예, 예. 또 해산물을 먹을 때는 화이트 와인을
챙기는 편이고요. 어, 회에다가. 예. 어, 소주를 가장 좋아하는데 네네. 소주를 먹을 때는 뭐 삼겹살이나 떡볶이. 오호. 그 우리 저 보아 형이 저기 소주 음복하는 거 못 봤죠? 예.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예. 잠깐만 보아 형이 저 쇠주 손전 안 했나요? 여태까지 그 전에 했죠? 했었어요. 네. 네네. 예전에 올해 한 4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시원 소주라고. 예. 그렇구나. 자, 오늘 코너 예, 보아 씨가 한번 말해 주죠. 어, 조보아의 매력은 불가항력. 네. 아주 예, 그 이름 잘 맹기렀습니다. 저희가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이 이연애는 불가항력이에요. 네. 불가항력. 그럼 말 그대로 이제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 예. 조보아의 매력도 이제 피할 수가 없다. 연결이 되는데 조보아의 매력은 불가항력.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문득 이제 그런 거 생각 나는 건데 보아야 본인의 매력 얘기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나의 매력은 이런 게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의 매력이요? 네네.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를 보거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 첫인상이라든지 네네.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을 되게 극대화해서 잘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장점? 매력일까요? 그러니까 X로 보고 세모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서클로 보는 거죠. 동그랗게. 네, 하트로 보거나. 아, 하트로 본다. 아, 이거 봐. 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머리 밥그릇이. 밥그릇. 동그란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다 하트로 본대잖아. 야, 이거 명언인데요. 동그라미보다 위네. 예. 그 우리 저 조보아 우리 저 큰딸이 이제 출연한 드라마 예능 작품들이 이제 참 많잖아요. 이제 그 출연작을 쫙 보면 이제 작품 속에서 이제 조보아 씨의 매력을 이제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 먼저 좀 언급을 해야겠네. 이동욱 씨 예 한번 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세상한 어둠 사이 옅게 빛이 이동욱 씨랑 함께한 이 저 작품이 구미호전 OST죠 지금 이게. 네네. 네, 구미호전이란 작품 같이 출연했었어요. 이게 몇 부작이었어요? 16개였어요. 조금 짧은 듯한 요게 있다. 근데 난리가 났었죠. 네네. 오빠가 멋있게 나왔죠. 자, 이동욱의 매력은 뭐뭐다? 네. 동욱 오빠의 매력은 예. 화려한 외모에 감춰진 위트? 오빠가 굉장히 위트가 있어요. 네네네네. 되게 예. 재밌어요. 저도 그 동욱 씨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자주 보곤 했는데 되게 화려한 외모인데 재밌어. 네. 예, 자상하고. 자상하고. 예. 여기서 그 보아 씨가 맡았던 역할이 구미호를 사랑하게 된 인간? 아니 근데 이게 뭐 전설의 고향에서도 쓱 하루만 더 참으면 내 아내가 될 수 있었는데 봤는데 여우야 구미호야 근데 뭐 이런 일이 뭐 있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구미호다 아 실제 뭐 조보하면 뭐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구미호다. 근데 구미호 외모가 동욱 오빠 같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산책도 나가고 털도 깎아주고 사료도 먹이고. 근데 진짜 그냥 여우 같으면 아하. 못 만나죠. 아하. 이동욱 얘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지시네. 요즘에도 저 뭐 동욱 씨랑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고. 네 간간 안부 연락 드리고 예, 지내고 있습니다. 보아 양도 뭐 워낙 그 의리 있는 스타일이니까 네. 박희수님이 예 문자 줬어요. 네.
구미 오전 이동욱 조보아 케미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진짜 다음 세상에 진짜 개로 태어날까? 어? 네? 네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여성분한테. 네네. 오빠 사랑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요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하나 보겠습니다. 보아 씨가 예 내주시죠. 네. 초록 검색창에 이연애는 불가항력이라고 치면 저 조보아가 출연 중인 드라마가 뜨는데요. 편성 부분에 수요일 목요일 오후에 방송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연애는 불가항력은? 몇 시에 방송될까요? 야, 근데 원래 이 TV에서 이 저 목소리 들을 때도 목소리 좋은 거 알았는데, 야, 이 라디오 주파수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일단 뭐 기상 먼저 출발해야겠네. 예, 아우 너무 좋네 목소리가. 예. 자, 퀴즈와 정답 함께 조보아 배우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들 함께 보내주십시오. 밸런스 게임, 뭐 연기, 노래, 한 소절 등등 모두 웰컴입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은요,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요, 맥도날땡 불고기 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제작진이 보아 씨한테 평소에 자주 듣는 이제 신청곡, 이제 오선지를 그 여쭤봤는데, 어떤 노래예요?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라는 이강승님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뭐 어떤 노래죠? 네. 가사도 되게 좋고, 뭔가 잔잔하면서 서정적인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되게 즐겨 듣고 있어요. 아 요즘에? 네. 그럼 뭐 모니요 아니면 저 디너요? 네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디너? 딱 지금 이 시간에 퇴근 시간쯤에 들으면 되게 몽환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야 지금 퇴근하시면서 많은 열렬이들 아 오랜만에 또 귀 호강하시겠네. 이강승의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듣죠? 네. 나는 상렬 꿈을 꾸는 상렬 라디오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매일 4시 신이 나는 뜨영 만난 순간 모두 상렬이 형, 내 얘기도 들어줘.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아빠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자, 지상렬의 큰딸, 피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배우 조보아와 함께하는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보아의 매력은 불가항력. 자, 3부에 이어서요. 배우 조보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네. 9991님이 보아 씨 밸런스 게임 하나 해요. 뜨영과 로맨스 영화 찍기 대 이동욱과 정글의 법칙 애벌레 먹기.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진짜 밸런스 게임이다. 야, 이거 쉽지 않다. 아하. 야. 고민하지 말아요. 이거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니까. 예, 저희는 뭐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네, 대형과 로맨스 영화 찍기 대 이동욱과 정글의 법칙 애벌레 먹기. 하나, 둘, 셋. 저희는 성적을 바라보는 방송인이니까. 네네. 이동욱과 정글의 법칙 애벌레 먹기. 죄송해요, 오빠. 야, 아니 뭘 죄송해요. 아니 뭐가 죄송합니까? 예, 어차피 저야 마음에 상처 받고 바둑이 돼서 가면 되는 건데, 네 보아 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온도 데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예예예. 예, 예. 어허, 당연하죠. 이유는 안 묻겠습니다. 자, 이번엔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보아 씨의 매력에 빠진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컷으로 확인해 보죠. 네. 안녕하세요. 햄버거 드시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첫 손님이세요? 네, 에그마니 버거는 근데 또 소고기 패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버거는 아니어서 혹시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면 오징어로 만든 버거가 또 있어요. 오렌지에이드 하나, 청포도는 케일이 들어가서 조금 건강한 맛이 날 수 있어요. 네, 하나씩 드릴게요. 햄버거 드시러 오세요.
어, 그럼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능 골목식당에서 이제 조보아 씨가 나온 이 장면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골목식당 함께 했던 이제 백종원 형님도 이제 보아 씨 이제 매력이 이제 빠졌다고 하는데 2018년 3월 23일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1년 동안 예, 활약을 했는데 백종원 씨의 이 유행어가 이때 이제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보아 씨 요거 생각나요? 네. 네. 어떻게 해요? 조보아 버전으로 네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대표님이요. 네네. 조보아 씨 내려와봐요. 어 잘하네. 내가 있으면 망칠 뻔했네. 예. 어. 자 여기서 백종원의 매력은 네모다.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의 공존. 맞아, 맞아. 네. 저도 뭐 형님이랑 이제 같이 뭐 고기 데피고 이제 뭐 소주 먹었던 적이 있는데 보아 씨가 얘기했던 게 진짜 맞는 거야. 예. 보아 씨가 이 당시에 이 리액션 요정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활약을 했거든요. 사람이 뭐 말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으나 이 리액션 하는 게 되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리액션 요정입니다. 아, 여기 이제 있는데, 아, 이거 다양하네. 예, 저희는 지금 뭐, 조바 씨 표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양하다. 예, 예. 오랜만에, 예, 보아 씨, 그, 예, 볼 수 있습니다. 아, 보아 씨는 그, 저기 뭐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좋아하는 음식이요. 요즘은, 요즘은 파스타에 꽂혀서 파스타를 가끔 해 먹어요. 아 직접? 그러면 네. 어떤 파스타요? 제가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네네. 크림 파스타에 청양고추를 듬뿍 넣고 페페론치노 가루 같은 걸 엄청 넣고 맵게 크림 소스로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히려 크림에다가 네. 빨갛게 아니고 네네. 아 그러면 여기서 그 아까 그 크림 요 파스타 생각하면서 만약에 맛있을 때 리액션 큐 하면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표정을요? 네, 맛있다. 이거 보는 라디오니까 이제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또 영상이 뜹니다. 네네. 조보아가 크림 파스타를 먹었다. 근데 너무 맛난다. 큐! 야, 근데 자기가 했는데 좀 별로야. 별로야. 아, 음식 맛이. 어, 쓱 먹었는데, 어? 뭐야? 맛이 없을 때 진짜 그래요. 다시 이렇게 반납해요. 아니 라디오니까 좀 음성으로 좀 표현해 드리려고. 아 그렇지 조금 더 스트롱하게. 아하 예. 아 맞아 나도 이거 생각난다. 박수경님이 보아양에 문자 줬어요. 아, 조보아님 골목식당 하차할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슬퍼했다고요. 유유. 저도 너무 슬펐어요. 맞아 맞아. 저도 이 막방 봤거든요. 예. 보아 씨한테는 골목식당은 뭐 어떤 예, 프로그램입니까? 지금의 조보아 씨를 있게 해준 너무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죠. 계속 이제 그 성장할 수 있게. 네, 뭔가 그동안 연기 활동을 하면서 작품 속 캐릭터로만 인사를 드렸다면 골목식당 덕분에 인간 조보아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골목식당의 프로그램에서 저를 너무 또 예쁘게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아 양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잘 포장을 해줬다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엔 그럴 수 있었으나 지금 현세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비밀이 없어요. 이제 다 알아요. 예. 원래 고향이 대전이요. 그렇죠. 대전 네. 가면 다 알아요. 조보아 성격 좋다는 거. 아이고. 네, 그거는 예. 조보아 그 예전에 그 지금 뭐 그 형님 있는지 몰라도 대전 가면 원만이 형이라고 있거든요. 네. 10원만 달라 그래가지고 그 형님한테도 사람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만이 형이라고 있어요. 대전에 10원만. 진짜? 장난으로. 진짜. 예전에는 100원만 이러면 좋거든. 예. 자 이제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좀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 검색창에 이연애는 불가항력이라고 치면 수요일 목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오후 몇 시에 방송될까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 성소리님이 문자 줬어요. 네. 10시 30분. 오늘부터 이 시간에 이 시간이 뇌리에 콕콕 박히겠어요.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조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6484번님이요. 10시 30분. 오늘 꼭 본방사수 할게요. 조보아님 보려고 보는 라디오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너무 예쁘셔서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조보 화이팅. 아니 근데 그 남자 팬들도 그 되게 많은데 여성분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조보아를. 좋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글쎄요. 아니 진짜 여자 팬들이 엄청 많아요. 아, 내가 뭐 상렬이 오빠가 이거 바람 잡나? 안 그러지? 남자분들보다 평소에도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더 많아. 그래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해. 예. 예. 자 정답은? 정답은 10시 반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예 10시 반에 이제 예. J에서 이제 방송이 되는 거죠. 네. 네네. 채널 J랑 네. OTTN에서 예, 수목 10시 반에 방송이 됩니다. 아, 그 넷플릭스는 거기에서도 나가는 거예요? 네, 동시 방영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 이제 같이 많이 이렇게 송출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넷플릭스는 거기도 10시 반인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방송이 끝날 때쯤에. 아, 예. 그럼 방송 끝나고 약간 재방 개념 비슷하게. 네, 같은 날 방영은 하는데 네네네네. 조금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보아 씨의 매력에 빠진 분 퀴즈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던 드라마죠. 이 연애는 불가항력의 주인공 배우 로운 씨입니다. 네. 그래요. 현재 수목 10시 반에 나오는 드라마죠. 지난주 8월 23일에 시작한 이 연애는 불가항력의 상대역이 배우 로운 씨인데 로운의 매력은 네모다. 로운의 매력은 장꾸. 장난꾸러기다. 아 장꾸요? 네. 네. 굉장히 뭔가 도시적이고 차갑고 멋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장난꾸러기에 애교도 많고 되게 스위트해요. 네네. 네, 그래서 외적인 모습과 성격이 되게 정반대인 것 같고 그런 게 또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춤도 엄청 잘 추더만요. 노래도 잘하던데요. 노래도 잘하고. 이번 작품에서 로운이가 직접 노래하는 것도 나와요.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자 이제 대놓고 이제 홍보 타임 A4 용지 돌려야 되는데요. 이 연애는 불가항력 어떤 드라마죠? 예. 이 연애는 불가항력에서 저는 지금 공무원 이용조를 맡고 있고요. 로운 씨가 변호사로 나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300년 전에 네. 봉인되어 있던 금서가 네. 나오면서 이 둘이 그 금서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 금서를 열면은 이제 있는 게 주술서가 나와요. 주술서에 보면 뭐 애정성사술, 오빠 원하시는 애정성사술, 네네. 뭐 재수눅술, 부자 되는 주술, 네네네. 다양한 주술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로운 씨가 원하는 주술이 있어서 저한테 달라고 하면서 2부가 끝나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방송되는 3부에서는 이제 홍조가 네. 그 주술서 중에 무언가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요. 네. 바로. 오. 그래서 그 마법 같은 일이 오늘 밤 10시 반에 방송됩니다. 그러면 좀 몇 부작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16부작이에요. 16부작이에요. 16부작. 네. 예. 그 보아양은 그 공무원이라는 직업하고 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실제 저의 네네네네. 성격이랑요. 예, 예.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네네. 제 성향이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 대문자 P라고 하죠 요즘. 예예. 너무 즉흥적인 성격이라서 계획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되게 희열을 느끼고 즐거워해요. 그런 성격으로 공무원을 하면 우리나라 힘들어지겠죠. 아, 그러니까 1, 2, 3, 4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얘기인 줄 알아? 저도 좀 즉흥적이에요. 네. 예, 미리 알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약속도 그냥 즉흥적으로 잡잖아요. 맞아. 우리 언제 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때 오늘, 돼? 임영규님, 예, 문자 좋습니다. 네, 조보아님 드라마 넷플릭스에선 글로벌 순위 6위입니다. 화이팅. 어우, 성적표가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 6위면은 성적표가 뭐, 예, 우등생인데요. 네, 예, 워낙 지금 뭐 많은 작품들이 예, 나오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박진영님이 예, 문자 좋습니다. 네, 예고 보고 왔는데 오늘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본방 사수. 어허, 10시 반이요. 네. 10시 30분.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를 들을 동안요, 조보아 배우에게 해달라고 싶은 거, 궁금한 질문들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죠? 자, 우리 보아 양이 요거 소개 한번 해줘봐요. 네, 이번 노래는 소녀시대님들의 지입니다. 배우 조보아만을 위한 코너 속의 코너. 백종원현 느낌으로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진짜 어떻게 보아 씨가 한번 해줘봐요. 내가 내 아 그래요. 조보아 씨 해줘봐요. 아이 잘하잖아. 내가 있으면 이 멘트 상했어. 자, 저희가 배우 조보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보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러블리님. 배우가 되기 전에 꿈은 뭐였어요? 그리고 배우를 하시면서 선생님, 궁검사, 시청 공무원 등등등 여러 역할을 해보셨잖아요. 연기지만 이 직업은 나랑 찰떡이다 라고 생각했던 직업은 뭐였나요? 저는 예. 배우가 되기 전에 원래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아 그래 그래 얘기했었다. 여행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영어 공부 좋아했어서 승무원이 네네. 되고 싶었는데 정말 우연히도 감사히도 승무원 역할도 한번 해봤던 것 같고요. 맞아. 네. 그리고 최근에는 PD 역할도 하고 군검사 역할도 하고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군검사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처음 접하게 된 직업군인데 멋있죠. 네. 네네. 군대에서 뭐 정의롭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어서 되게 매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네. 보아 형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귀염귀염 프리티한 이 느낌도 있는데 어쩔 때 이제 그 다른 면을 보면 되게 이 목소리에서 강직함이 보여요. 목소리가 이제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귀여운데 어떻게 이렇게 좀 힘을 줄 때는 강직함이 있습니다. 여러 면이 있어요. 예, 0269번님. 조보아 배우님께 모닝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 주부터 개강인 대학생이라 아침 알람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아 여기 윤피 요거 좀 저기 녹음 좀 해놨다가 얼른 일어나요. 요거 좀 녹음 좀 해놔요. 예예. 예. 동글 소리 하나 해가지고 요거 슬쩍 하나 좀 따놓읍시다. 예예. 그 애교 섞어서 해야 되는. 약간 뭐 그런 얼리 모닝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열렬이들아 일어나 아침이야. 야, 이 목소리면 수면 내시경 하다가도 일어나겠다. 3시간짜리인데도 일어나지 나는. 잠깐만요 나중에 할게요. 대장 내시경 이러지. 네. 창수님. 네. 네, 조보아님. 이 연애는 불가항력에서 부하거래 아브라카다브라 춤을 추시던 게 너무 귀여워서 다시 보기 5번 했어요. 춤은 즉흥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본에 나와 있는 거였나요? 진짜 지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문에 작가님께서 아브라카다브라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주셨고 네. 네, 아마 춤 그... 아브라카다브라의 춤을 춘다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했죠. 그러면은 음악 조금만 저기 하고 앉아서 요거만인가? 요거만. 요거만. 아, 진짜 멈춘다. 야, 보아양이 진짜 상렬이 오빠니까 한다. 여기 애비 먹고 살라고, 애비가 가위 없어서. 아유. 아,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조수호님 문자 좋습니다. 네, 조보아 배우님의 오늘의 TMI가 있다면 아무거나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하나만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TMI. 네. 오늘의 TMI. 새벽에 눈 일찍 떠져서 강아지랑 산책하고 나왔어요. 퍼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예. 그 강아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강아지 저희 네. 아기요. 네. 이 12살이에요. 어, 나이가 있네 이제. 네. 저 데뷔할 때 같이 시작해서 같이 상경해서 네네. 지금 딱 데뷔 12년 차에 아가도 12살이 됐어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보아양이랑 같이 이제 청춘을 쭉 보낸 그쵸,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의 20대, 30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 사람이지. 예. 강아지 저 네임이 어떻게 닭이에요. 돼요? 예? 닭이에요. 닭아 이렇게 불러요. 닭 우리가 얘기하는 닭이요? 네, 그 코코덱 닭은 아니고요. 어, 어. 기억 써 가지고 닭이라고. 아, 그냥 닭. 어, 닭. 정은아 님이 예, 문자 줬습니다. 보아 님, 네. 청취자 열렬이들을 위해 열렬이로 삼행시 해 주세요. 야, 삼행시. 어허. 아, 오늘 저 보아 양 나왔다. 뭐 좀 내리네. 자. 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열 열어분들 어허 이 이제까지 시청 아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아이고 좋아. 예, 잘 메이드했습니다.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 야, 이 노래는 그 우리 보아 형이 예, 좋아하는 노래죠. 가수가 누구죠? 네. 챗 베이커라는 가수의 네. I'm a fool to want you라는 음악입니다. 아, 음악 좋네요. 오늘 웨더랑 네. 딱 맞네. 예. 비 오는 날 특히 좋아해요. 네네. 어, 오늘요, 조보아 씨랑 지금까지 작품에서 아, 함께 했던 분들의 매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제작진이 마지막으로 이런 걸 물어보네. 이거 큰. 오빠가 물어보시는 거 아니, 아니, 둘이 썼잖아요, 지금. 예, 예. 아, 이거 어렵다. 지상렬의 매력은 뭐뭐다. 예. 너무 많은데요, 오빠? 위트를 겸비한 네네. 의리남.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오빠의 매력은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요. 너무 아, 귀여워요. 아, 요거요. 보아 양 온다 그래가지고 저 벌초 좀 했습니다. 홍대에서. 어, 예. 이 연애는 불가항력. 예, 우리 보아 양하고 로운 씨, 그리고 또 많은 출연자들,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목 10시 반이죠. 네. 조보아, 영원하자, 포레버! 포레버! 예헤이! 고맙습니다.